48회 고대 한민족의 영토는 왜 서로 떨어져 있을까? 지금까지 주류 역사학계에서 가장 확실한 근거로 삼아왔고 뭔가 대안적인 역사 해석을 시도하는 사람들로서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문자로 남은 기록이다. 그런데 역사 기록이란 얼마나 가변적인 것인지 이 시리즈를 통해 충분히 얘기해왔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해외 역사 연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걸 보면 이런 인식은 현재 전 세계가 공유하는 것인 듯하다. 문자 기록의 허점을 보완해주는 것이 유물 및 유적 발굴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아주 오랜 과거의 환경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고생태학, 고기구학, 고천문학 등이 발달하면서 기존 역사 해석에 대한 도전은 점차 가속화하고 있다. 21세기 들어서는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현실적 적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유전자 과학 분야의 DNA 분석이다. 우리 몸을 이루는 100조 개가 넘는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무한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인류 역사를 통해 무수히 행해져왔던 역사 왜곡의 주체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이제 와서 알았다 하더라도 도저히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보이지 않으나 확인할 수는 있는 역사의 기록이다. 이렇게 다양한 과학적 연구 성과 및 그에 동반하는 다양한 기법이 개발되고 다른 기법들과 통합적으로 역사 연구에 적용되고 있으며 그런 성과는 세계 각 지역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공유되고 협력하기 쉬워졌다. 그에 따라 우리의 지구는 끊임없이 모양을 달리해왔으며 거기에 맞추어 사람들이 다양한 생존 전략을 펼쳐왔다는 사실이 확연해지고 있다. 그 생존 전략이 드러나는 양상은 기존 역사학에서 말하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고대 및 상고대에서 한민족의 강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다. 이 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리즈의 관점과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를 소개하고 넘어갈까 한다. 부여사회의 특성을 종합하기 전에 필요한 단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36회에서 우리의 상고대 및 고대 역사를 말이 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민족 강역을 지금의 토끼 모양의 지형에 한정하지 말고 확장형으로 봐야 한다는 말을 했었다. 사실 이런 견해는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도 상당히 눈에 띈다. 예를 들어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 교육 사이트인 우리역사넷에서는 이런 지도가 실려있다. 토끼 모양의 지형에 만주평원과 요하유역, 거기에 루안허, 황허, 후아이허 하류 지역 및 산둥반도까지 중국 동해안 지역을 더해서 보는 것이다. 기존의 역사관에 비해 확실히 확장형이긴 하다. 하지만 이 시리즈에서는 여기서 지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민족 강역이라고 해도 그 경계는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시기에 따라 이웃 인간 집단들과의 영토 분쟁에서 밀고 밀리는 변화가 있었을 것이며 기후변화에 따라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의 외연이 달라지기도 했을 테다. 여기서는 부여가 처음 등장하여 흔들림 없이 동아시아 최강자로서의 국세를 이어가던 시기를 중심으로 한민족의 영토를 추정해보기로 한다.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 사이, 한민족 터전에서 고대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던 시기, 우리가 정규 교육과정에서 배운 삼국시대가 되기 이전의 판도다. 지도는 대략 이런 모습이 될 것 같다. 우리 역사의 지도가 보여주는 외연에 양쯔강 중류 및 하류 유역, 푸젠성 해안 평야지대, 그리고 일본의 규슈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오히려 랴호 유역에서 바레만을 따라 서쪽으로 도는 동해안 지역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바레만으로 흘러드는 주요 강 중에서 황허 이남부터 현재 푸젠성의 민장강 하류 지역까지, 그리고 산둥반도 등 배로 움직일 수 있는 비연속적 거점 지역이 한민족의 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대 중국인들이 동이족, 즉 한민족은 중국 동해안 및 한반도, 그리고 일본 규슈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자료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 지도는 중국의 온라인 백과사전 바이두 바이커에 게재된 것을 번역한 것인데 인터넷에서 시노센트리즘, 즉 중화중심주의라는 검색어로 비슷한 지도를 다수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현재 중국 영토가 아닌 한반도와 규슈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서기 3세기 편찬된 중국 정통사서 삼국지 동의전에는 한반도와 규슈에 존재하던 국가를 동의의 국가로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대에는 그렇게 봤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우리 역사 넷에서 동이족 거주지역의 기준으로 삼는 동아시아형 고인돌의 분포지를 고려해서다. 한민족 터전에서 고인돌 제작이 시작된 연대는 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지만 관련 유물 및 고인돌의 형태적 특성으로 볼 때 고대의 초기까지 제작되거나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역사 넷 지도에 표시된 것 외에도 산둥반도에서 푸젠성 해안평야지대까지 그리고 일본의 규슈에서 주로 하천, 하류 유역을 중심으로 고인돌이 확인되며 그 외연은 고대 중국인이 동이족의 거주지역이라고 봤던 것과 거의 일치한다. 그런데 이런 지도를 보면서 의문을 품게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어떻게 해서 하나의 민족이 이렇게 서로 떨어진 지리적 공간에 나누어 살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적어도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원래는 붙어 있었던 것인데 나중에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배로 움직이는데 능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식으로 영토를 구성하는 것이 세계사의 흔한 일이라는 것이다. 왼쪽 지도는 지구상에 땅덩이가 생겨난 지난 3억 년 이래의 육지 분포 변화를 보여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아시아는 대륙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한 덩어리의 땅이었다. 오른쪽 지도는 플라이스토세 빙하기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인 2만 년 전의 동아시아 지형을 보여준다. 당시는 지구상 땅덩이 분포가 지금처럼 대략 5-6개의 큰 덩어리로 자리 잡았지만 지형의 윤곽이 지금과는 상당히 달랐다. 땅덩이가 좀 더 구심적으로 모여 있었고 해수면이 지금보다 수십 미터에서 100미터 이상 낮아 육지가 더 많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쪽을 확대해본 오른쪽 지도에서 현재의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 열도가 붙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 인간 정주의 시작은 약 5만 년 전부터이며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된 디아스포라, 인구 이동의 흐름이 한반도 남부, 당시 일본 열도와 붙어 있었던 부분 가까운 곳으로부터 바닷길로 와서 북상하며 한반도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최근의 DNA 추적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하던 1만 년 전 간빙기 초기까지만 해도 지금의 한반도 서해안 경계와 중국 대륙의 서부 산지 사이에는 넓은 평원이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중 살기 좋은 환경인 곳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것이다. 그러다가 기후가 점점 더 온난해지면서 해수면이 높아져 가운데의 저지대로 바닷물이 유입되고 양안 지역 삼림이 풍부해지면서 강으로 발전해갔다. 이 강은 점점 더 폭이 넓어져서 다시 바다가 되고 한때 같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점점 더 떨어져 살게 됐다. 지금의 한반도 동남부와 일본 열도 규슈 사이도 갈라지며 바다가 그 사이를 흐르게 되는 변화가 있었다. 8000년 전에는 현재와 같이 중국, 한국, 일본 땅으로 갈라지는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다. 물론 그 변화는 아주 서서히 일어났고 사람들은 거기 적응해가며 살 수 있었을 테다. 그래도 떨어져 살게 됐다고 해서 혈통이나 생활방식, 언어 등이 갑자기 칼로 자르듯 달라졌을 리는 만무하다. 같은 혈통에서 나온 이들은 점점 더 벌어지는 강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도 계속 교류했을 테고 그 경험은 한민족을 대체로 배를 타고 생활하는데 능숙한 항해족으로 만들어 왔을 것이다. 거리상으로는 중국 동해안과 한반도 서해안이 더 떨어져 있었지만 한반도 동남부와 일본 열도 사이로는 강력한 쓰시마 해류의 흐름이 밀고 들어와 점차 교류가 뜸해졌을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왜 한민족의 터전이 황해를 사이에 두고도 한반도와 중국 대륙 동해안 지역을 다 포괄하며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본 규슈 지역까지 다 포괄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단순한 추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확인해주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역사적 진실에 대한 생물학적 기록, 즉 DNA의 분석이다. 다음 회에 이어서 보기로 하겠다.